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랩에 한번 살짝 감겨진 박스를 하차로 왔습니다. 요거는 옷 종류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가벼워요. 손으로 들 쪽은 안 되고, 뭐 박스 하나씩은 손으로 들어도 되지만, 한 발에 타면 그래도 지게차를 불러야 되겠죠? 랩을 한번 감아줘 갖고 잘 넘어가지도 않아요. 화물차 두 대래지만 뭐 설렁설렁 실어서 그런지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고 안이 텅텅 비어 있어 갖고 작업하는데도 크게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 빨리 끝내고 다음 현장 가기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금방 끝나겠죠 이거? 아직 다음 타임까지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냥 한 파레트씩 살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들어갈 때 살짝 턱이 있어갖고 흔들리긴 하는데 이거는 설령 혹시나 이게 쏟아진다 그래도 별거 없어요. 이 박스는 뭐 깨지는 물건도 아니고 다시 쌓기 귀찮을 뿐인데 다시 쌓기도 금방 쌓는 거예요. 이 물건은 잉바디 두 대인데 진짜 스무 파레트도 안 되네요. 파레트 중에서도 이렇게 경량짐은 굉장히 좀 쉬운 작업이죠. 이것도 무거운 파레트는 조심해야 돼요.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발이 좀 덜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랩이 한번 감아져 있어갖고 훨씬 안전하죠. 요거부터는 이제 2단 적재 하겠습니다. 2단 적재도 밑에 이거 파렛 박스나 이거나 마찬가지로 가볍잖아요. 그냥 올려놔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일은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약까지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널널하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작업하면 돼요. 물이 흘러가는 거 아시죠? 걸리면 걸리는 대로 또 피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작업하면 돼요. 자, 어느새 첫 번째 차 마지막 파레트입니다. 이것까지 내리고 두 번째 이제 화물차 내리면 그 작업은 끝이겠죠. 자, 두 번째 잉바디 도착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실려 있을까요? 이따가 제일 궁금해요. 꽉 실려있을 때도 있고 뒷짐일 때도 있고 앞짐일 때도 있는데 이건 앞짐인데 정말 조금 실려있네요. 8파레트인데 작은 파레트가 있어갖고 뭐
무게도 가볍고요. 자, 이제 어느새 마지막 팔레트입니다. 빨리 요거까지 내리고 정리해놓고 잽싸게 다음 예약장소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그냥 한 팔레트에 모으자니까 이 사장님이 이게 종류가 틀린 거라서 모으면 안 된다네요. 그냥 2단 얹기로 했습니다. 요거 2단 얹어서 가면은 저희 얹어버리면 3단 작업이 되겠네요. 3단 적재. 3단 지게차 작업은 아니에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이렇게 2단 적재할 때는 1단에 있는 자재는 약간씩만 띄워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막 바짝바짝 붙이게 됐을 때 2단 얹을 때 위에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 꺼낸 자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조금 이거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옷 종류가. 이렇게 작업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건물 옆에 콘테너가 있고 그 안에 물건들이 또 가득 들어있네요. 이거 다 빼주고 가면은 일단 여기 시간 오버도 되고 또 제가 오늘따라 구사리를 안 가지고 왔어요. 저걸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방법 없으니 일단 뭐 발 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화물차에서 하차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오버돼갖고 다음 예약 현장에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차를 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구사리도 없고 끄집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다음에 빼주겠다고. 그래 뭐 시간 오버가 되면은 요금이 더블이 되니까 요금 부담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발단 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발 닿는 데까지라 그러면 보통 4파레트 정도 예상하죠. 근데 이건 2단 쌓이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6파레트 정도 됩니다. 요거 하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가요. 이거 하차, 차 한 대 하차한 것보다 여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제 슬슬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음 현장을 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오늘 구사리가 없네요. 그래갖고 발 닿는 데까지 하고 나면은 딱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빨리빨리 하지만 안전하게 하고 쏟아지지 않게 하고 바로 그거죠.
여기 사장님이 열심히 설명했죠. 지금 구사리도 없고 이거 끄집어내려면은 뭔가 구사리가 있고 사람이 묶어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구사리가 없다. 그리고 요금도 현재 요거 다 하고 나면 시간도 더블 돼갖고 요금도 두 배 정도 올라갔는데 괜찮겠냐고 이렇게 의논 중이었습니다. 일단은 작업을 마쳐야 되겠죠. 요거까지만 내놓고 요 2단이니까 살짝 끄집어낸 다음에 하나 내려갖고 내려야 돼요. 요거까지 하고 오늘 작업을 마치는데 절대로 다른 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구사리 안 가지고 와서 저걸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람 손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무게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음 현장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진 게 아니에요. 구사리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진 겁니다. 아니 그거나 뭐 여기 작업 마무리가 요걸로 마무리면 요거까지 하고 저 안에 다 끄집어내야 되고 또 문제는 요거 하나뿐이 아니고 건물 왼쪽에도 수축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그 안에도 물건이 가득 있다네요. 제가 지금 이거 건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혹시 불러주시면 그때 구사리 챙겨갖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사리를 뭐 하는 거 빼놨어요. 아까 뭐 잘 어저께 뭐 하다가 빼놨나 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요때만 없었습니다. 자 다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